빠방하이, 어느덧 벌써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소름, 심슨에도 정말 많은 크리스마스 에피소드가 방영됐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미국 크리스마스 문화,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지부터 독특한 음식들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심슨 속 신기한 미국 크리스마스 문화 탑7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선물, 캐롤, 러브 액츄얼리, 해리 포터.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신나는 느낌, 뭔가 사랑이 이루어질 것 같고 설레는 느낌 한가득이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신나게 KFC랑 케이크 먹는 날이고요. 독일, 호주, 핀란드,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신나는 분위기이죠. 하지만 유독 웃지 못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미국. 그냥 싫은 것을 넘어 스트레스마스로도 불립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나가는 날, 하지만 미국에서는 들어가는 날, 즉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새해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연휴. 추수감사절이 추석이라면 크리스마스는 설날 느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종의 명절이죠. 엄마들이 죽어나가는 기간으로도 통하는데요. 먹지도 않는 음식들을 몇 날 며칠 해야 하기 때문, 이따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칠면조, 이게 제대로 빌런입니다. 우선 엄청나게 커서 보관도 어렵지, 만들기도 어렵지, 한번 조리하고 나면 사람 진이 빠집니다. 맛도 얼마나 없게요. 퍽퍽해서 크랜베리 소스 없으면 먹기도 힘들고요. 연휴가 끝나면 며칠 내내 칠면조 샌드위치, 칠면조 수프, 칠면조 볶음밥, 온갖 걸로 해먹죠. 칠면조만 있느냐? 아닙니다. 음식 종류도 제사 뺨칩니다. 일일이 장봐서 하려면 보통 막노동이 아니라는, 음식은 맛있기라도 하잖아요. 사람 모이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닙니다. 짜자잔.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모여서 가족과 파티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사람 모이면 다 똑같은 게요. 미국에도 명절 잔소리가 있습니다. 시험은 잘 봤냐? 연애는 왜 안 하냐? 옆집 아들은 어쩌고 저쩌고. 워낙 스트레스라 금지 문장까지 밈으로 돌아다닐 정도이죠.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선물. 한 통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선물만 미국 성인 1인당 평균 800불 이상을 쓴다고. 자그마치 한화로 100만원인데요 몇백만원 쓰는 사람도 허다하니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돈이 있다고 주는 게 편하냐? No, no. 대충 때우려니 속보이고, 비싼 걸 사자니 망설여지고,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줄까 고민하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니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크리스마스는 스트레스마스로도 불린 지 오래, 인플레이션으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고요. 모이지 말자는 분위기도 점차 형성되고 있죠.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로 대체되고 있죠. 이 인사법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참, 심슨만 봐도 크리스마스 하면 신나는 느낌이었는데 명절이라 생각하니 스트레스 받을 만도 하네요. 여기서 잠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다? 예스!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하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거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해기득. 나름 믿을만한 게요, 아정당에는 매달 만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사회적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뿅! 크리스마스에 엄마만 고생하는 건 아닙니다. 아빠는 트리를 담당하고 있죠. 22년 통계만 봐도 전체 가구의 80%가 트리를 설치할 정도로 트리에 진심입니다. 그것도 인조가 아닌 생목트리 소비가 많죠. 가격은 평균 12만원 정도, 비싼 트리는 5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데요. 홈어처럼 인근 야산에서 나무를 베어오는 경우도 많다는. 트리용 나무를 가져왔다면 이제 꾸며야겠죠. 심슨네 트리를 보면서 미국 가정 트리 장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막대사탕, 공모양 장식품, 반짝이는 털실, 호랑가 나무 장식인 홀리 등을 조화롭게 장식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마지가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이것, 바로 팝콘입니다. 팝콘의 실을 꿰는 이유요. 짜자잔. 트리 위에 장식하기 위해서. 이거 심슨네만 이런 건 아닙니다. 180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미국 가정에 보편화된 크리스마스 트리. 당시에는 대부분 집에서 장식품과 화환을 만들었는데요,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구하기 쉬운 재료였던 팝콘. 게다가 밝은 색을 입혀놓으면 더욱 예뻤죠. 이거다.
돈과 시간을 아낄 겸 팝콘을 거는 집이 많았던 겁니다. 이후에는 팝콘과 크랜베리를 교차하여 장식하기도 했다고. 와? 미국인의 소울푸드 피클 역시 장식품으로 정말 많이 사용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솔잎 사이에 숨겨진 피클을 찾은 첫 번째 아이는 특별한 간식이나 추가 선물을 받았다는. 트리뿐만 아니라 아주 눈에 띄는 이것. 문 앞에도, 방문에도, 현관에도, 거실에도. 이건 미슬토, 겨우사리풀입니다. 겨우사리풀은 키가 큰 나무의 가지 위에 기생하는 식물로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도 흰색, 노란색, 붉은색 등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았죠. 여기에는 로맨틱한 의미도 있습니다. 매년 12월이면 거울이 가게마다 울려 퍼지는 이 노래, 여기서 미슬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이가 올 때까지 미슬토 밑에서 한없이 기다릴 뿐이라는 가사. 서양권에서는 문 위나 안쪽에 미슬토를 장식해두는데요. 이 밑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입을 맞춰도 된다는 풍습이 있어 미슬토 밑에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뭐? 힘들다 힘들다 해도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낭만이네요. 심슨에도 틈만 나면 나오는 이 칠면조구이. 추수감사절에는 당연히 나오고요. 생일 파티에도 등장, 크리스마스 파티에도 등장. 웬만한 파티라고 할 만한 곳엔 칠면조 통구이가 있죠. 추수감사절에만 칠면조 4,500만 마리가 소비된다고. 가장 신기한 미국 문화 중 하나인데요. 왜 하필 칠면조일까? 여기엔 우픈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대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축제 때 철새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왔습니다. 그때쯤 철새가 이동을 하니까 잡아다 올린 건데요. 파티니까 새가 크면 클수록 좋다. 보통 거위, 오리 등을 잡았죠. 17세기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이동한 영국 청교도.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첫 해는 수확을 실패해 거의 절반이 사망했다고 하죠. 다행히 다음 해에는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농사에 성공했고 추수 성공 감사 파티를 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구하기 힘든 고기였던 칠면조, 오리보다 큰데 미국에 많기까지 하네. 그렇게 칠면조를 올리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거 만들기 보통 까다 다른 게 아닌데요. 우선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해동에만 하루에서 이틀이 걸리고요. 그냥 굽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린내도 장난 아니니 버터나 그레이비 소스 같은 양념을 계속 발라줘야지. 워낙 크니까 30분에서 1시간 동안 돌려주면서 거의 한나절을 붙어 있어야죠. 우리나라에서 명절에 제사 음식 때문에 고통받듯이 미국에서는 이 칠면조가 명절 후유증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해도 맛있으면 괜찮은데요. 진짜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습니다. 게다가 식으면 마른 오징어 식감 비슷 해져서 먹기도 힘든데요. 추수감사절 지나면 일주일간은 칠면조 뒤처리에 고통받는 게 국룰. 샌드위치, 스튜, 어디에 넣어도 맛이 없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로스트로 만들기는 워낙 힘드니까 그냥 통째로 튀겨버리는 집도 많은데요. 그럼 더 푸석푸석하다고. 그래서 요즘은 터터킨이라고 오리, 칠면조, 치킨을 합한 마개조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닭이나 거위 아예 치킨으로 대체하는 집도 많다고 하네요. 그림으로 보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의외네요. 크리스마스에 칠면조만 먹는 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에 빠질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음식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펌킨파이. 칠면조 못지않게 단골 손님인 펌킨파이. 할로윈 음식이기도 하고 추수감사절 음식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음식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잡채 정도의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몇 없는 찐 미국 요리로 15세기에 미국 땅에 정착한 영국인이 아메리카 원주민이 준 호박을 영국식 파이로 만들었다는 썰이 있죠. 생긴 게 이래도 칼로리가 미쳐버렸는데요. 호박, 커스터드, 버터, 꿀, 설탕, 크림치즈 등을 듬뿍 넣어 만들었다는. 찐 미국식으로 먹으면 진짜 혀가 마비될 정도의 달달함과 꾸덕함을 자랑합니다. 이만큼 자주 먹는 건 영국 음식인 민스파이. 안에 민스, 즉 다져진 음식이 들어간 파이인데요. 주로 고기와 과일 등을 다진 것을 넣어 만든 겁니다. 영국의 헨리 7세가 크리스마스 때 즐겨 먹던 것이 미국까지 이어진 건데요. 산타클로스가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어 크리스마스 대표 음식으로 꼽히죠. 이것도 영국 음식 특유의 너티하고 프루티한 맛이 있는데요. 짭짤하고 상콤한 게 꽤나 맛있다는. 크리스마스 아침 시리얼에 넣을 우유를 찾는 마지. 에그노그? 이걸 시리얼에 온 가족이 말아먹는데 영 생소하죠? 대체 이게 뭐지? 이건 미국, 특히 크리스마스에 많이 먹는 음료입니다. 우유와 계란, 설탕, 계피 등을 섞어 만든 음료로 일종의 커스터드 크림을 마신다고 볼 수 있죠. 상상만 해도 군침 돌잖아요. 이거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든데요. 엑설런트에 우유 넣고 살짝 데우면 비슷하다고 하죠. 차갑게도 먹고 따뜻하게도 먹고 커피에도 넣어먹고 술에도 넣어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달달한 에그노그 향 떠올리는 미국인이 많다는. 이외에도 진저브레드 쿠키, 애시드 포테이토, 스터핑, 콘브레드, 애플파이 등을 즐겨 먹는데요. 딱 봐도 넘쳐나는 칼로리. 우리나라 명절 음식은 비비지도 못하겠네요. 그래도 먹고 싶다.
허구한 날 놀기 바쁜 홈어, 파티라도 하는 날에는 제대로 고삐 풀죠. 루돌프, 산타, 호두깎이 인형, 철진한 할로윈 복장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모습. 가정집에서 파티를 여는 건 기본이고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발길이 닿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 장소라고. 파티의 장꾸력도 크리스마스에 극에 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이들 선물을 사러 간 두 사람, 아니나 다를까 백화점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맞이의 걱정도 잠시, 홈어의 기발한 아이디어 로 선물을 사는데 성공하죠. 짜자잔. 과연 내 선물은 뭘까? 미리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뜯어야 하니 꾹 참아봅니다. 눈무슨 새벽에 몰래 일어나 선물로 접근하는데요. 루아 루아 몰래 뜯고 놀다가 싹 다 태워버리는 걸로 마무리. 다음은 밭의 크리스마스 사건. 역시 연말에는 따분한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국룰이죠. 바로 그때 밭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임 광고. 이거다. 엄마에게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라보지만 강력한 마지의 디펜스에 포기하죠. 다음날 백화점에 들른 파트. 오늘따라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요. 양아치들이 나타나 좀도둑질을 했다며 자랑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얘도 옷 속으로 숨긴 채 런하기로 결정. 은무슨 경비 아저씨에게 딱 걸려버렸다는. 이후 파트의 도둑질은 가족에게까지 밝혀지는 걸로. 마무리. 파트의 도둑질을 주제로 한 이 에피소드, 알고 보면 현실 고증 제대로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면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리는 이유, 바로 절도 사건 때문인데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소매 절도와 기태 범죄 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재작년만 해도 8만 3천 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전체 범죄의 8%가 발생한다고. 이런 절도 사건 외에도 엽기적인 절도 행각들이 정말 많은데요. 산타처럼 굴뚝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6시간 동안 갇혀버린 사건, 하다하다가 2인 1조로 심장마비 상황극을 벌여 장난감 마트를 터는 사건까지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래도 나름 건전한 광기의 행사들도 많습니다. 먼저 서핑 산타대. 미국의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 주에는 매년 독특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빨간색 산타 복장을 한 서퍼들이 해변을 찾아와 함께 웃고 떠들며 서핑을 즐기는 행사. 보기에는 이래도 자선 모금 행사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지역 자선단체와 어린이 병원 등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위치한 뉴리에서는 연말만 되면 기가 막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데 바로 300명의 스키 타는 산타들. 썬데이 리버 스키 리조트의 연례 행사인 산타 썬데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많은 스키어들이 슬로프를 질주하죠. 사진만 봐도 스케일 미쳤네요. 블랙프라이데이에 TV 득템하려고 새벽부터 기다리는 마지.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난리가 나는데요. 바로 마지는 머리를 뜯기고 전쟁통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득템에 실패하죠. 미국의 1년 중 가장 큰 세일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이 장면이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와!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요.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4번째 주 금요일 재고떨이 하는 날입니다. 이때의 소비가 미국 연간 소비의 20%를 차지하죠. 가격들은 최소 30%에 많은 건 80%까지도 심심찮게 건질 수 있다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건 미국 특유의 유통구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마트엔 대부분의 브랜드가 수수료를 내고 입점하는데요. 미국은 백화점 마트가 브랜드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 창고비는 저렴하고 배송비는 엄청난데요. 이 때문에 보통 1년 재고를 연초에 다 받죠. 다만 한 해의 마지막 판매기에는 추수감사절 이후부터 성탄절, 새해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기간. 이때 물건을 다 못 팔아치우면 신년 재고를 받을 공간도 없지, 배송비는 더 비싸지. 추수감사절 때까지 존버하다가 다음날 남은 재고를 확 떨이해버리는 겁니다. 브랜드에서는 백화점에 판매했으니 얼마에 팔든 마진에 영향이 없고, 유통업체에서는 무조건 떨이라도 해서 파는 게 유리하니 이런 미친 세일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미쳐버린 가격에 이날은 전국민의 절반이 쇼핑한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극심한 교통정체에 온갖 난투극의 총격전까지. 전국에서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경찰들이 블랙프라이데이, 즉 검은 금요일이라고 부른 게 단어의 유래설 중 하나이죠. Anyway, 닌텐도 스위치가 이 가격이라니 눈 돌아갈 만하네요. 눈이 소복하게 내린 스프링필드. 마지는 매개에게 미리 선물 하나를 건네주는데요. 짜자잔. 바로 요정인형. 마지는 이 요정인형이 하루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며 나쁜 일을 하는지 착한 일을 하는지 산타에게 보고한다고 하죠. 왠지 쎄한 이 느낌. 그러고는 선반 위에서 절대 눈을 감지 않고 지켜본다고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놀람) 활용점정으로 손가락 드립을 날리는 홈어. 시간이 흘러 밤이 되고 불안감에 휩싸인 매기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그 순간
매기의 코앞으로 다가온 요정인요.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었다며 리사에게 손가락을 모조리 토해내죠. 소름. 이후 조금씩 매기에게 다가온 요정은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시작된 한밤의 추격전. 거대해진 요정은 총까지 겨누며 매기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잡힐 듯 말 듯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던 그때 다행히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데 성공한 매기. 이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동굴이 아니라 요정의 입속이었죠. 특히나 소름이었던 이 에피소드. 마지막엔 매기가 요정 인형에게 복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영 찝찝한 느낌. 매기를 위협한 요정의 진짜 정체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있는 미국의 가정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장난감, 예쁜 드레스, 노노. 바로 선반 위의 크리스마스 요정. 이 선반 위의 요정은 2005년 출판된 동화책에서 파생된 문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 산타의 옷을 입은 요정들이 산타를 대신해 아이들이 착하게 지냈는지 나쁘게 지냈는지 해당 아동의 품행을 보고한다고 하죠. 맞이처럼 요정을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선물해주면 아이들이 착한 일을 도맡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마라. 만약 인형의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요정을 만지게 되면 엘프는 마법에 걸려 북극으로 영영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심슨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패러디하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온갖 고통을 받으며 밈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12월 1일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계속 아이들 몰래 자리를 바꿔줘야 하다 보니 이런 재밌는 밈이 되어버렸다고. 이것도 참 귀여운 문화네요. 역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조차 꿀잼썰이 넘쳐나는 심슨. 다음에는 바트에 대한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문화 오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세요. 유니 짜작!